너무 사랑했던 거죠.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할지도 모르고 기뻐했죠. 이 세상에 그댈 가진 사람 나 하나뿐이라면.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갔죠.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. 그래. 요즘 우유값이 너무 올랐어. 그래? 그래서 이걸 해야겠어.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? 만약에 딸이면 날씨가 부르면 어때? 딸? 당신은 딸 좋아? 난 같은 있으면 죽겠는데. 부담이잖아. 너무 안타깝다. 자기의 아이 얼굴조차 못 보고 그냥 죽다니. 나도 안 왔어. 나도 지금 예쁜 딸이네.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의 생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. 당신과 아이도 겨울 구했습니다. 예쁜 딸이네요. 축하합니다.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요. 이 친구로 와. 자기소개해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예. 저는 나타샤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같이 잘 지내세요. 저기 쇠 앞에 앉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요. 생각보다 너 실망한 것 같다. 친구도 없고
괴롭힘도 당했다. 비록 그런 고생을 했더라도 맛있는 비빔밥을 먹으면 쉽게 죽어질 수 있다. 다시 그 싫어하는 교실에서 마지못해 공부해야 한다. 하지만 오늘은 이 남자 때문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. 엄마! 어디 갔다 왔어? 그냥 커피숍에 갔다 왔어요. 그 남자는 누구야? 남자와 같이 어디 놀러 갔어? 그런 것이 아니고요. 엄마 일 때문에 바빠서 친구와 같이 얘기 좀 하느라고 했는데. 무슨 이야기?
요즘 바빠요? 우리 같은 집에 사지만 만날 수 없어요.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?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한 달 전에 엄마에게 일당 얼마쯤 받으냐고 물어봤어요. 생각나요? 텔레비전 위에 좀 보세요. 엄마의 하루 사고 싶어요. 나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.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해요. 나는 엄마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. 엄마는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내가 엄마를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. 잘못했어. 엄마, 다시 한번 시작하자.